소주 가격을 약 8% 인상하기로 결정한 하이트진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데 성공한 데다 다가오는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쳤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내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7.9% 인상합니다. 소주의 핵심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오르고 공병 취급 수수료 등이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지난 18일부터 이 거래일간 6.1% 상승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가격 인상으로 하이트진로의 소주 매출이 9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영업이익은 300억에서 4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군사 긴장으로 금값이 치솟자 금에 투자하는 금펀드의 수익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긴축 통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금이 다시 안전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금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3.75%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8.97%, 6.89% 하락한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금 수요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2,0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개월 이후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기존 $2,000에서 $2,150, 약 25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가스 관련주와 원유 관련 ETF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본격화되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가스와 함께 석유도 상당한 규모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 외에도 한국 석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등 석유 관련 ETF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중고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증 중고차의 매입 범위를 넓히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포드와 GM 등이 중고차 사업을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인증 중고차를 팔기 위해 사들이는 중고차의 매입 대상을 기존 5년 6만 마일에서 6년 8만 마일 이내의 차량으로 확대하고 인증 중고차 혜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개선했습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포드 자동차가 자사의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에 블루 어드밴티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개선한 뒤 일주일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미국에서도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NFT 분야에 투자 의지를 보이면서 신기술과 신사업 영역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EY 한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AI와 블록체인, NFT 분야에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에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인 기업들은 AI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에 투자하겠다는 대기업은 각각 9%와 2%에 그쳤습니다. EY 환영은 이는 대부분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동력인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구축을 이미 마쳤고 투자 관심이 메타버스와 NFT 등 신기술 투자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IT 인프라 구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상장 폐지를 앞둔 맘스터치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맘스터치가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사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공개 매수 사실 자체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맘스터치는 공개 매수 가격 수준으로만 주식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맘스터치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8,2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맘스터치가 자진 상폐 공시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 뒤에도 소액 주주가 남아있으면 6개월 동안 매도 의사가 있는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적시한 문구가 발단이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인 6,200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기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 및 종목에 주목하자는 것인데 기관이 리오프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제외한 업종은 어떤 업종을 매수하고 있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면서 변동성이 아직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경우 발생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방군 거점지 통합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서 국지전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글로벌한 확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세기와 관련해서도 1월 FOMC 회의록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린다거나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6에서 7에 인상한다는 등 이미 시장이 각오하고 있던 내용을 뛰어넘는 매파적 내용은 없었고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월 PPI도 9.1% 증가에 그쳐서 예상치였던 9.5%보다 나았음 물론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인플레의 우려감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3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0.5% 인상 확률도 50% 미만으로 낮아진 점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돌발 악재로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기관이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2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연평균 32조 원을 순매도 했는데 최근 2월 들어 매도세가 약화되면서 순매수하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시장 수익률을 앞서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라고 보이는데 2월 이후 기관 순매수 업종 1, 2, 3위는 금액 순으로 운수창고 1,680억 원, 음식료 1,370억 원, 화장품이 속해 있는 화학 1,130억 원이고 그 다음으로 전기가스, 건설, 증권, 유통업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들 업종 중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많이 속해 있는데 순매수 업종 내 리오프닝을 제외하고 집중 매수하는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HMM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인 일단 수급을 체크해보면 2월 들어 기관이 445억 원, 외국인이 660억 원 누적 순매수 중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수급 현황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급 상황이 좋습니다. HMM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7,200억인데 작년 순이익이 5조 3,200억 원이었고 올해 예상 순이익은 7조 7,700억이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는 PER 1.9배 미만의 거래 중입니다. 실적 급증이 코로나 속수라고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익 수준이고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면서도 낮은 PER을 가진 종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낮은 PER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할 텐데 먼저 지난해 중반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컨테이너 운임 피크아웃 우려감도 있었고 오버행 이슈도 있었습니다. 만일 운임 피크아웃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나타난다면 현재와 같은 저평가 국면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적과 연관성이 높은 대표적 운임 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현재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데 현재가 비수기이고 중국 춘절에 대비해 그전에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지금의 하락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인 4,946포인트를 유지 중입니다. 미국이 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서부 항만 적재 해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도 입항대기 선박이 70척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7월 그 항만노조 협상에서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렇게 높은 해운 운임 수준은 상반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운임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운임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확률이 더 높아서 해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연기금 위주의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 중이며 외국인도 최근 순매수로 전환되었는데 전체 시장의 매수세가 약해진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확실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운임 피크아웃 우려감 여전히 존재하지만 악재가 많은 현재 시장에서 이익 수준이 높은 HMM의 주가의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HMM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